어떤 교육기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실패의 기회, 성공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주니퍼라는 이름 아래. 하이, Juniper Christian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hose who have been watching JC's Chapel. Happy New Year! 오늘 구정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1월 1일이 새해였는데 또 저희들은 또 한국 문화 안에서 또 새해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정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영상통화나 또 전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부모님께 또 친척들께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코로나19가 끝나면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예배는 한국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권보다는 한국어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또 영어 구절, 성경 구절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chapter of the Bible verse, we're going to read the 1 Kings chapter 19, verse 4. But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today's sermon is pretty much in Korean. So I would like to ask your cooperation and then the patience as well. Let me read the Bible verse, a King James Version. 1 Kings chapter 19, verse 4, But he himself went a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and came and sat down under a juniper tree. And he requested for himself that he might die and said, It is enough now, O Lord, take away my life, for I am not better than my fathers.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루 길쯤 가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 등을 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구절을 저희가 읽으면서 로뎀나무 또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 더 나가서 정말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리고 정말로 획기적인 메시지와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고 열왕기상의 19장의 가장 18장 19장의 가장 재밌는 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유는 여기 나오는 정말 유명한 나무죠. 로뎀 나무 또는 주니퍼 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은 왕 킹 제임스라는 왕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이 여러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이란 그분의 왕을 이름을 토대로 해서 번역본이란 그런 이름을 썼는데 이 그 성경을 많이 구약 학자들 또는 옛날 특히 이제 더 원본에 중점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킹 제임스 버전에 오늘 읽었던 19장 4절에 나오는 이름이 그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 한국말로는 로뎀 나무고 영어로는 주니퍼 트리란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이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주니퍼. 이 주니퍼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로뎀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로뎀이 또는 주니퍼 추리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있는 나무고 그렇게 막 웅장한 그런 또 사이즈나 또 가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버티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정도 또는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유명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싸운다는 게 막 다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과연 본인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인지를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번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우죠. 그러한 다음에 엘리야가 명령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세벨 그 당시 왕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를 정말 후원해줬던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그 두 그 부부가 엘리야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요. 가뭄이 너무너무 기근이 심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좋아했던 우상을 또는 자기네 좋아했던 그 바알 선지자 또 그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몰살시킨 거죠. 그러한 다음에 협박 아닌 협박 바로 죽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팔레스타인의 오늘 아침은 그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남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의 남쪽 국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아주 그냥 끝까지 도망을 아주 정말 있는 국경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딱 도착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났던 곳이 그 나무가 바로 로뎀이라는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보면은 걸어간 거리가 32에서 40k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막 광야 사막을 다 지나서 로뎀 나무 거기까지 갔겠죠. 자 오늘 9절에 보면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 이제 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고 제 목숨을 거둬달라고 정말로 포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라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와 또 저희 할아버지 세대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부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 여러 가지 부흥, 교회 부흥이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라클 같은 나라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세대, 지금 흔히 말하는 저희 젊은이들의 세대 저는 아직 젊지는 않지만 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했냐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저희 아버지 세대는 suffering generation, 고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의 고난, 희생, 헌신이 없었다라면 오늘날의 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 여러 가지 윤택함을 분명히 누리지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복음의 전파가 있었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세대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다라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관 또는 좌파할 때가 참 좌파적이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극도로 힘들 때 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모습과 이전의 사람들 리더분들과의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이제 막 그 핍박에서 도망가면서 살아남고자 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그 모습, 그 순간이 바로 로뎀, 주니퍼 추리의 그 모습입니다. 이 로뎀 나무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니퍼 추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urnout, 탈진입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유업이 오자 40km 정도를 한 번도 안 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자포자기, 포기, 기브업 하는 모습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선 공급, 바로 provision, 바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았는데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많이 배고팠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떡 한 개가 얼마큼 사이즈는 될지 모르겠지만 물 한 병과 떡 한 개, 한 개를 먹고 그가 충전, rest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회복, restoration, 이 회복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는데 열왕기상의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약 350km라고 합니다. 350km. 이 거리는 아마 서울에서 부산 이상으로 걸어간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밤낮으로 떡 한 개, 물 한 병 먹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또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격려와 여러 절차를 걷고 난 회복을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엘리야가 했던 것이 바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멜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였고 이해하였고 또 많은 것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저희 학교 공동체가 주니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벌써 2월 16일이 7년째 되는 개교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학교 또는 대안학교 또는 미인과 대안학교 이런 부분을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많은 선택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런 교육을 추구를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 대학교 있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가 과연 영적으로나 학업으로나 사회성으로 잘 맞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갖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꿈이 더 지형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멘토십을 또는 관계를 잘 훈련받을 수 있을까라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심지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 이런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이름이 있죠. 로뎀 또는 주니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교육 사명, 어떠한 의무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에서 또는 그들의 직장에서 또한 삶에서 걱정과 근심, 매일매일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걱정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 시작되면서도 매일매일 계획했던 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삶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계획했던 것이 또 내일 바뀌어야 되고 또는 오늘도 바뀌어야 되고 또는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좀 더 우리가 더 뼈저리게 생각하는
또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불완전, 두려움, 걱정, 근심, 스트레스, 경쟁, 분열,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이런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나도 모르는 burnout. 우리 부부 안에서도, 부모 또 자식과 부부, 또 부모와의 그 관계 안에서도,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친척과 이웃 안에서, 동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음으로써 육체적인 탈진, 영적인 탈진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찾죠. 뭘 찾아요? 주말을 찾습니다. 베케이션을 찾습니다. 여행을 찾습니다. 쉼터를 찾습니다. 자연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내가 뭔가를 좀 갱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 또 대화, 또 잠, 휴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 안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옛날에 있었던 곳, 바로 우리의 직장, 공동체, 사회, 경쟁, 사회, 여러의 스트레스 안에 있는 그런 긴장감의 연속에 있는 곳으로 다시 파송받아 또는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생각하는 바로 휴식 또는 베케이션, 또 주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 또는 어떠한 그 교육기관이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라면, 계속 강압을 준다라면, 계속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경쟁의 구도로 계속 준다라면 그 안에서는 전혀 회복 또는 충전, 공급이 아닌 탈진, 포기, 자포자기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학자들도 정말로 어떤 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주니퍼라는 단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까지 가기 그 가운데 이 공동체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급, 떡 한 개와 물 한 병, 사랑과 후원과 인내와 더 나아가서 기회가, 실패의 기회, 성공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충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화목 가운데, 교제 모든 안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란 단어로 이어지겠죠. 마지막에 15절 16절을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5-1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이런 회복을 통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의 다음 선지자 엘리사에게 축복해주는, 기름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이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안에서 부정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스태프분들, 또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니퍼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는 그 순간 아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학업과 영성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안에, 공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은 사랑이요, 그 공급은 은혜요, 더 나아가서 후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충전, 육적인 충전, 학업적인 충전, 영적인 충전,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충전이 그 안에서 있으면서 회복되면서 더 우리가 파송받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의미요, 또 이름의 상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니퍼는 우리 집이 될 수 있고요. 주니퍼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니퍼를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구정을 통해서 올해 한 해를 기도하고 주니퍼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귀한 시간, 가족 시간 되시면서 봄학기 함께 만날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주님 구정을 주셨습니다.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니퍼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격려를 주시고 탈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학업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갱신되어서 회복되어서 주께 파송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남은 주간 또 기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를 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